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법하고 세미클론으로 적그리스도, 좀 무섭죠? 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미국의 최대 중보기도 네트워크에 닥터 더글라스 스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더글라스 박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수만 명의 기도 네트워크를 인도하고 계시는 아주 미국 내에서도 가장 알려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1년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보스턴에 세계 최대의 사탄 집회가 열리는데 이 보스턴에 있는 교회들과 지도자들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질문이 왔어요. 사실은 제가 어렴풋이 이 뉴스를 뉴욕타임즈를 통해 읽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서 한번 알아보고 답장 드릴게요 하고 이제 그분에게 답장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그 글을 읽어보니까 타자를 쳐보니까 이미 뭐 미국 주요 언론에는 아주 대서특필해서 뉴욕타임즈만 나온 게 아니라 뭐 CNN, 워싱턴 포스트 안 나온 기사가 없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근데 전부 타이틀이 뭐냐면 지상 최대의 사탄 집회가 보스턴에서 4월 30일에 열린다. 아, 이 기간을 딱 보는데 이 기사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아리조나에서 몇 년 전에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가 너무너무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집회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집회가 보스턴에서 열린다. 아,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세이테닉 템플, 그러니까 사탄 사원 또는 사탄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전 세계에서 다 결집해가지고 가장 큰 대회를 보스턴에서 여는 곳이었어요. 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집에서 몇 마일 안 되는 곳에 그 본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불과 3마일이에요. 정말 가까운 거죠. 우리 집에서 몇 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 사탄사원의 본부가 있는데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세계 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탄사원이란 What is the Satanic Temple이라는 아티클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교회에 쫙 반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편지로 한 10장 정도 되는 지금 사탄 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고 사탄주의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이 관련된 게 뭐고 이게 이태원 할로윈 대회하고 깊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런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걸 알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내고 한글로도 또 글을 작성해서 또 한글로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글로 받은 분들은 아, 그 샌프란시스코의 사탄교회 아닙니까? 라고 혼돈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맞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세이튼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이튼 처치는 앤턴 바이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 사탄교회를 세워서 일종의 어컬트 그런 그 주술 또는 마법 블랙 매직, 화이트 매직 이런 마법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주문 남을 저주하고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완전히 막 교통사고를 일어나게 하고 암병이 막 발생하게 하고 이런 주문들이 있어요. 그 주문들을 외우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교회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마 70년대에 종말론을 연구한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앤토니 했던 사탄교회가 이제 그분이 갑자기 그분의 딸이 이 개신교 목사님에게 구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악마의 날에 이 딸이 태어나가지고 악마에게 바친 딸이에요. 사탄에게. 이 딸을 바쳤는데 이 딸이 개신교 목사님에게 인도돼서 이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딸이 그 악마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딸이 마귀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정상인의 사고를 가졌던 게 아닙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딸이 아버지가 사탄 숭배자니까 맨날 주술을 외우고 사탄의 이름을 부르고 사탄의 영을 부르고 그 다음에 유체 이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0세, 1세, 2세, 3세부터 그냥 줄곧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너무 쉬워요. 자기 몸에서 쏙 빠져나고 다른 사람 몸에 쏙 들어가서 저주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막 이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한 건데. 마귀가 역사한 건데 사람들의 경찰력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영의 세계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도구로 사용을 받았던 딸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구출이 돼서 이제 이 딸이 되는 가운데서 안토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교회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딸을, 이 안토니의 딸을 구출했던 개신교 목사님이 금식을 선포해버렸어요. 근데 그분의 교회가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온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거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금식을 선포하는데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그 부활절 날이에요. 안토니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탄을 승비하는 지상체대의 사탄교회 우두머리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니까 이 사탄교회가 어디로 옮겨졌냐면은 뉴욕으로 옮겨졌어요. 제가 이 정말 또 긴 얘기인데 뉴욕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뉴욕에서도 주술가들 마법사들, 사탄 숭배자들, 밀의 종교, 비밀의 망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탄의 영혼을 부르고 초혼하는, 초혼, 영혼을 부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밀집한 지역이에요. 거기로 옮겨놨는데 거기에서 신도들이 무려 몇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운데서 하버드에서 또 하나 일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하버드에서 이제 한 그리프스라고 하는 이제 본명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본명을 여기에 또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본명을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분이 지금 필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리프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블랙 매스, 그러니까 검은 미사를 이제 주도를 했어요. 이 검은 미사는 어떤 미사냐면은 이 사탄의 이름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름을 저주하고 십자가를 능멸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동성연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인간의 이퀄리티,
인간의 동등성, 여성과 남성 사이의 동등성을 주장하면서 이 블랙미스 가운데서 기독교에 있는 많은 요소들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어요. 이게 하버드에서 그 일이 되면서 이 하버드에 상당히 반향을 일으키게 됐어요. 이 학생이 하버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아예 그러면은 이 운동을 우리가 따로 하자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사탄 숭배 내지는 사탄 지지 운동으로 이 젊은 학생이 20대 초반 이제 20살밖에 안 된 젊은 학생에 이어서 이 사탄 숭배하는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정말 생각 외로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MIT, 보스턴 대학, 그리고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수많은 대학의 젊은이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인간의 성자율권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강력한 반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에서 시작됐던 Satan's Church, 사탄교회는 그냥 이렇게 정체성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시작한 Satanic Temple, 이 사탄성전은 열아홉같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제도화하게 시작하면서 1년에 5개의 축제일을 합니다. 그 다섯 개의 축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4월 28일, 29일, 30일, 3일 동안에는 바로 이 게르만족에는 게르만족이 섬기는 부활의 신, 즉 마녀의 삭센나흐트라고 그러는데 마녀의 축제의 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가 게르만족을 기독교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유럽에 게르만족, 고트족들이라고 말하는 게르만족들이 그 이 마녀의 밤을 이렇게 숭배하는 날을 5월 1일 날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이 숭배를 하기 전 날을 전야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삭센나흐트, 이 나흐트 이 전에 치르는 전야제를 하는데 이 전야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마녀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게르만 민족들이 행하던 아주 유럽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걸 부활시켜요. 그래서 이번에 대회도 4월 28일, 29일, 30일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을 마녀일 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할로윈 데이. 이 할로윈 데이는 천주교회에서 All Souls Day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아예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이미 결정됐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들의 위치가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번 죽으면 우리의 구원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이것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날의 이름이 All Souls Day예요. 그러니까 All Souls Day, 이 All Souls Day에 어떻게 합니까? All Souls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할로윈이에요. 그러니까 할로윈이란 말의 뜻은 할로우, 거룩한 날, 세인츠란 뜻이죠. 세인츠, all saints, all souls, saints, 할로윈, 거룩한 자들의 날이란 뜻인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인의 날. 그러니까 할로윈이 천주교의 축제 의식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적인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촛불을 켜고 무덤에 가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가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연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0.01%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할로윈데이를 부활했는데 이 부활한 할로윈데이를 전 세계 축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당시만 해도 영국 어디를 가도 할로윈을 눈껏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할로윈 영국에서 왔다고 말하는데 그건 연운이 그렇다는 것이지 영국 사람들도 다 할로윈을 즐기지 않았거든요. 독일, 프랑스 말할 것도 없어요. 전 세계가 할로윈 열풍에 빠져버렸어요. 상업화와 아주 조직적인 그러한 축제화와 또 이날에는 여러 가지 커스텀으로 마귀의 분장을 해서 온갖 행사를 마귀를 들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만든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이 뭐냐? 대적하는 자,
대적자다. 그러니 우리는 사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독교의 모든 걸 대적하겠다. 예수에 대해서 대적하고 성경에 대해서 대적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대적하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그게 할로윈데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이교도가 만든, 그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수천 수만 가지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축대절기를 만들면서 전 세계 암병처럼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미국 교사들이에요. 미국 학교 선생님들은 90% 이상이 동성애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교육이 옛날 교육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유학을 오겠다는 사람들이 오면은 저는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학교에 와서 어릴 때부터 사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스펠 클럽이라는 게 오랫동안 미국에 이렇게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성경을 공부하는 클럽들이 있었어요. 이 사탄 성전이 생기고 나서는 세이텐스 클럽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방과 후만 되면 사탄 클럽에 아이들이 놀러 갑니다. 그래서 사탄 클럽에 가보면은 아이들이 사탄의 그림을 공룡처럼 이쁘게 그려놓고 그 그림을 그려진 풍선을 갖고 놀게 하고 공룡처럼 이쁘게 그려진 사탄의 베개를 놓고 잠을 자게 해요. 그래서 그 베개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아이들이 사탄의 얼굴이 그려진 베개에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뭐냐면 가방을 그렸는데 가방에 애들이 좋아할 만큼 너무너무 디자인이 예뻐요. 근데 거기에는 헤일 세이튼, 사탄을 경비합니다. 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아이들이 사탄 숭배자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대전쟁 가운데 있어요. 미국은 망해도 너무 빠른 속도로 망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이 옛날 얘기지 미국이 더 이상의 강대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옛날 얘기지 더 이상의 선교 대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옛날 얘기지 더 이상의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제가 있는 보스턴에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가면은 이제 이미 유치원이 되면은 인간에게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외에도 다른 성이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스쿨에 들어가면은 남자와 여자 외에도 중성이 있고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있고 이 중성이 아닌 동성을 좋아하는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이 있다는 걸 사파로 그려서 교과서에 게재되어 있어요. 1학년에 들어가면은 이 아이들이 짐승하고 수관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유치원, 그리고 프리스쿨,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아이들이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이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의 젊은이들을 얘기해보면 이제 이 시대가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보통 바뀐 게 아닙니다. 이미 사단이 점령을 해버려서 그 사단의 영이 이미 생각부터 마음과 모든 걸 주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들이. 그런데 또 미혹합니다. 이 사탄주의자들은 우리는 실제 존재하는 사탄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탄이라는 이름 대적자의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신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또 복음을 대적하고 구원을 대적할 뿐이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성전을 따르는 정규 회원만 지금 250만 명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10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됐네요, 벌써. 여러분, 향후 3년만 돼도 이 인원이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1억이 넘는 것이 얼마... 순간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사탄교회가 강대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이는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유신론적 사탄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신론적 사탄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복장을 하고 사탄의 이러한 염소머리 뾰를 하고 그 다음에 바호메트라고 해서 상반신은 남자야 하반신은 염소의 다리 그리고 그 다음에 꼬리가 달리고 그 다음에 뿔이 달렸고 이렇게 된 짐승, 수인, 짐승과 사람을 반반으로 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섬기고 있어요. 이걸 전 세계에 놓고 동상 배포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제일 많이 후원하는 단체가 LGBTQ 축제, LGBTQ 운동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제일 많이 보조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교사 노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America's Educators Alliance라고 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금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오고 있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어요. 미국의 교육은 끝났어요. 미국의 교육은 더 이상 성경적인 교육을 기도는커녕 예수님의 옛제도 못 꺼내도록 교육 시스템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건 말을 못하는데 모하메드는 말하게 교육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얘기는 못하게 만들면서도 이슬람에 대해서는 친이슬람적인 교육으로 가르쳐져 있어요. 이러한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되어버리고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대응하지 않으니까 점점 이것은 강해지고 이런 것은 점점 법제화되고 헌법화되고 이런 것은 합법화되고 그리고 기독교를 누르고 핍박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입법화가 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대항하지 않으니까 점점 기독교인들이 마이너리티 소수가 되고 있어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기독교인, 복음에 대하여, 정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맞서지 않는 기독교인, 예수를 믿어도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됐지라고 말하면서 내 아이가 구덩텅이로 빠져가는데 학교 전체가 구덩텅이로 빠져가는데 나라 자체가 세상 가운데 구덩텅이로 빨려가는데 그리고 미국이 망가지니까 전세가 망가지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내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열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과 처처의 난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연재해가 극빈하게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방송입니다. 옛날에는 미래행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현재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아셔야만 합니다. 2000년 전에는 분명히 미래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생방송으로 지금 ING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깨닫지 않고 이런데도 일어나지 않고 이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이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렴하지 않는 것은 잠자고 있는 것이요 졸고 있는 것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통째로 지옥불로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 분노하지 못하고 저항할 때 저항하지 못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면 같이 망합니다. 진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는 말해야만 합니다.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사탄 성전 대회가 열리는데 우선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걸 분석해 보니까 2000년 교회사를 쭉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일이냐면 이제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전에는 사탄이 자기 상체를 숨겼어요. 그래서 사탄이 나타나는 거 보면 영화에서도 뭐죠? 이렇게 비밀리에 영화에서 그냥 아주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악한 영의 역사로 그러니까 존재는 안 나타나죠. 그리고 또 사탄이 뭐냐면 적어도 자기 본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축제라든지 문화현상을 통해 사탄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사탄이 완전히 자기 얼굴을 대놓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 안토니 죽었다고 제가 좋아했는데 이게 그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이거는 더 큰 일이더군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하버드, BU, MIT, 프린스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 시대를 거스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대놓고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교회가 이걸 깨워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 교회가 이것을 대항하지 않으면 이거 사단에게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1800명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쭉 썼습니다. 지금 보스턴에 이러이러한 일, 여러분이 들으셔서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당신의 의견을 좀 나눠주십시오. 1800명 목사님들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몇 분들에게 답장이 왔을까요? 단 한 명도 답장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보스턴의 최대 대형교회 목사님, 5천명, 만명 나오는 교회예요. 전화를 들어서 얘기를 했더니 내가 당신의 말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이 약합니다.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도 많고 우리는 원래 교회 행사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끊어버리더라고요.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명도 호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참담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나라로 되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열 나라가 따로 나와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는 아하방 때에는 저 두루와 시돈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우를 데려다가 바알과 아스타르를 주면서 이스라엘을 다 배교하게 만들었어요. 전 나라가 다 미혹을 당해버리고 전 나라가 죽게 생겼어요. 엘리야가 오죽했겠습니까? 갈멜선상에서 바알선지자 아세라선지자 850명을 대항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이 송아지를 태우라고 할 때 불이 내려서 태웠지만 그 850명을 죽였지만 아합의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세벨에 걸려고 어떻게 이깁니까? 도망가고 호렙산으로 도망가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자도 없고 나를 돕는 자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아직도 이 나라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숨겨두었다. 여러분 지금은 다수 기독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편안하고 장로랍시고 목사랍시고 성교사랍시고 집사랍시고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믿는 사람이 진짜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한다고 핍박을 받고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이단이라고 핍박을 받고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다고 종말론주의자라고 광신주의적 종말론주의자라고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종말론은 무천년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학적 학식을 곁들여서 이제 성경을 부인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제 이 설교가 선포되었을 때 어떤 파장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버젓이 신학교에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허리아리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조차 부인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여성명사로 이미 하바드는 30년 전에 바꿔서 성경도 바꿔버렸어요. 삐오렌자라는 교수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희가 아니고 쉬. 가부장적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성명사로 바꿨어요. 다. 성경을 변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게 30년 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가짜라고 증거하는 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에요. 하바드가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신학교를 보냈더니 무신론자가 돼서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보낼 만한 신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서 성경을 다 분석해보니까 가짜라고 배우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마저 부인하고 나와요. 어디에 보내야 될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학교들이 처음에는 삼일체를 믿다가 이제는 삼일체를 부인하고 지금은 어떻게든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더니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제 유니버설리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유니버설리즘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청교도의 본고장에 있는 회중교회들이 유니버설리즘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다 유니버설 처치들이에요. 어딜 가나.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레인보우의 색깔 하나를 여섯 개로만 만들어 놓고 동성연애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 가면 여자들이 목사로 레즈비언이에요. 그 레즈비언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들어요? 게이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버젓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경을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은 교회밖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탄에게 무너져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으로 WCC로 그리고 교회 일치운동으로 이제는 세계교회운동으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사탄의 신학에 정복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선교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이미 30대, 40대, 50대 초반의 목사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성평등 이런 교육들을 받고 자랐어요. 제가 2004년도 2월에 보스턴에 왔습니다. 2003년 11월 달에 에버렛이라는 곳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동성 합헌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각 주마다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헌법은 미국 최초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헌법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동성 합헌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The marriage is a union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꿨어요. Marriage between men. Woman은 man이 아니에요. Between men. 이렇게 헌법을 바꿔놓으니까 제가 영국에서 보스턴에 오는데 보스턴이 날린 거예요. 아니 어디를 가도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마지막 시대가 다 됐다. 이미 청교대 본고장에서 이렇게 동성연애를 헌법에 명시를 했으니 미국이 무너졌다. 근데 그 얘기 듣고 있는데 아 2개월 만에 여섯 개 주가 다 동성 합법화를 이뤄본 거예요. 메인주, 뉴햄프셔,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버몬트, 그리고 매사추세츠까지 여섯 개 주가 다 동성 합헌 헌법 개정을 마치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들어가자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마지막 시대의 일이 막 눈앞에 일어나는데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 보스턴에 보내셨습니까? 아니 여기 청교도의 고장이 맞습니까? 그래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제가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아까 말씀한 그런 교회들이에요. Unitarian Church, Universal Church, Congregational Church, Presbyterian Church, United Methodist Church. 다 교회가 됐다. 100%도 동성연애 지지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란 거예요. 감리교회 100%, 장로교회 100%, 회중교회 100%, 청교도 교회들이죠. Universal Church, Unitarian Church. 아니 내가 가는 교회마다 그 목사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미국에 부흥을 내보내셨던 거예요. 하,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부흥이야 부흥은. 미국 목사님들이 저한테. 아니 성도들하고 만나서 얘기했어요. 하여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셔서 보스턴이 청교도가 우리는 청교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 알고 봤더니 하버드 교수고 뭐 다 그래요. 거기 워낙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나갔던 교회들마다 다 그러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 교회를 봐서 그러겠지.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뭐냐면 돈을 좀 들여서 기차 타고 더 멀리 있는 교회들을 가기 시작했어요. 가는 교회들마다 다 노인들만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교회가 보스턴에는 The First Congregational Church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최초에 생겨난 컨그리시언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물론 플리머트에 이제 플리머트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긴 하지만 보스턴이 1630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보스턴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이게 First Congregation Church인데 First Congregation Church하고 Third Congregation Church가 합병을 했어요. 보스턴 중심가 있더라고요. 그 돈을 들고 이제 제가 기차를 타고 이제 시내 가서 예배 참석을 하는데 아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스테인글라스가 있는데 거기에 부처하고 모하메드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하메드하고 부처가 있길래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그 스테인글라스가.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성경을 달라고 해서 우리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찬송가래요. 찬송가를 주더라고요. 찬송가를 열어봤더니 불교에서 부르는 승가가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부르는 이슬람, 하여튼 이슬람 노래들이 있어요. 이게 이만큼 두꺼워요. 무려 한 800곡이 넘어요. 근데 기독교 찬송가는 한 곡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기독교 찬송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안내하는 분한테 왜 찬송가가 없습니까? 우리는 찬송가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인데. 미국 최초의, 이 보스턴 최초의 교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교회가 어떤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앞좌석에 앉았죠. 그랬더니 사람이 딱 오더니 여기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아, 여기는 뭐, 이 우리 하버드 총장님이 앉으셔야 되고 여기는 뭐 그 좌석이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정석이라 안 된다고. 그래서 아, 그 알겠다고. 그리고 뒷좌석으로 앉았어요. 이제 앉았더니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마는데 그날 설교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왜 우리는 빅뱅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왜 진화론을 믿어야 되느냐. 진화론이 왜 합당한 학문이냐.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되느냐. 결론이 예수는 신화이기 때문이다. 아니 보스턴에 가장 오래된 청교도의 봉고장 교회에서 제가 가서 듣는 설교가 그 설교였어요. 우리 딸한테 귀를 막고 싶더라고요. 저희 딸이 옆에 앉았는데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이름을 가장한 음녀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을 가장한 사단의 전위부대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의 전장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보스턴에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세계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내가 지금 와 있구나.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망가뜨리고 사단이 어떻게 학문의 전당, 목사들을 배출하려고 만들었던 하버드 대학교. 목사를 배출하게 생긴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예요. 그런데 이 학교를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고 이슬람을 가장 찬양한 학교로 만들었는지 청교도의 본고장이 악마의 본고장이 되고 미국 최초의 대학이 가장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학이 되고 미국의 가장 청교도의 본 그런 주가 사탄 성전이 있고 마녀 숭배의 본산지가 됐고 주술사들의 본산지가 됐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속주의의 본산이 됐고 유니버설 처치의 본산이 됐는가를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그냥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필리핀이라는 선교지에서 노방전도하고 맨날 가서 전도하고 그냥 즐거워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 되는 곳이 아니에요. 전도지를 내면 폭풍 내 앞에 찢어버립니다. 전도지를 주면은 제가 하버드 앞에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씩 전도를 했어요. 유대인 복장을 입고 히브리어로 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라는 앞에 히브리어 뒤에 영어에는 The Christ is Messiah라는 걸 써놓고 하버드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아주 영화처럼 조각가처럼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봤더니 땡큐하고 받더라고요. 전도지를. 그리고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더니 이걸 읽더라고요. 내려가면서.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 자매가 이걸 읽고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그 절반은 히브리어 절반은 영어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쪽으로 되게 히브리어 쪽을 읽더라고요. 아 얘가 유대인이구나. 그러더니 내려가더니 막 화를 내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 딱 다가왔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러더니 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서 이것을 딱 꾸기더니 바글바글 찢어요. 찢어가지고는 제 얼굴에 쫙 뿌리면서 히브리어 다다다다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알아듣잖아요. 히브리어를 막 저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예슈아 하마시아 그렇게 딱 하니까 또 알아가지고는 뭘 던질려고 그러는데 그건 못하겠으니까 막 푹푹거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명이 좀 더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좀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좀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나아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아파트에 산다고 우리 삶의 본질이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좀 더 나은 교통체계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부강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교회가 통통 비기 시작했고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금식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한국이 점점점점 경제적으로 융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레저를 즐겨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국이 점점점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11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한국이 점점점 지성적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헌신된 크리스천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제가 한국을 떠날 때 늘 언론에서 하던 말이 1200만 그리스도인의 5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통계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부에서 나온 통계 한국의 개신교회가 423만이 됩니다. 2년 전에 제가 볼 때 600 몇만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고 제가 찾아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3분의 1이 떠났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떠날 때 한국을 떠날 때 1200만인 크리스천이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서는 제가 유튜브를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장로님이 모 장로님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 8만 교회에 1200만 성도를 주셔서 감사하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쇠퇴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쇠퇴하는 속도가 그냥 속도가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 어떻게 10년 뒤 한국교회가 존재할지 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말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맞서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 정말 앞으로 3년 뒤에 몇 년 뒤에 한국교회가 어떤 거짓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 문화체육부의 조사를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 통계를 낸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각 교단이 제적교인, 추석교인에 대한 보고를 종합한 거예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각 교단이 보고해서 만든 통계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1,000명인데 지금 300명 출석할 때 목사님들은 1,000명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700명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700명하고 1,000명하고 다른 거죠. 300명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문화공보부는 제적교인이에요. 출석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교단이 말한 제적교인 보고예요. 그러니까 실제 출석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 실제 또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주일날 보면 참담해도 보통 참담한 게 아니에요.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제가 한국을 떠날 주일날만 해도 차를 타고 나가면 다 사람들이 성경을 두고 교회 가는 게 그냥 모든 거리마다 가득했어요. 제가 강동과 암사동에 살았는데 우리 교회 갈면은 그냥 시장바에 저보다 만나는 게 교인들이었어요. 다른 교회. 그 다른 교회는 얼굴을 기억할 정도였어요. 아 교회 잘 다녀오세요. 우리 교회 덕담을 했어요. 옆에 교회 가고 다 알기 때문에. 근데 바글바글 했어요. 교인들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닙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 유명한 아나운서가 장로까지 했다가 천주교회로 옮겼어요. 제가 이름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었어요. 제가 또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신문에 낸 기사를 보니까 더 이상 교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교회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는 있고 형식은 있고 신학은 있고 교회는 있는데 믿는 자가 없더라. 교회 건물은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 교회 건물은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
성령의 이름은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싸움이 누구하고 하고 있는 거죠?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하고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들은 지금 대놓고 나고 있는데 교회는 자고 있어요.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는 스스로 쇠퇴하고 있어요.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요. 교회는 기도하지 않아요. 금식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반응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절망에 빠져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아들아, 너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 진짜 모습을 보게 되리라. 아, 근데 그 말씀이 이루가 안 되는 거 있죠. 왜냐면 내가 너에게 뭐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한 명도 없는데 엘리야는 7천 명이라도 있는데 나는 여기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제키 젠슨이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당신에게 내가 소개할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유대인 랍비입니다. 이분을 꼭 만나십시오. 메시아니 유대인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를 듣다 아 알았다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아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몇십 년 전에 저랑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몇 차례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큰 일이 있었고 이분은 또 거기에 다른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치듯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보스턴의 지상 최대의 사탄 집회가 열리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 믿는 자로서 유대인이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분 얘기에. 유대인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금기사항이래요. 자기 가족에서도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쫓김을 당했대요. 그게 17살이랍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완전 내침을 당해가지고 이분이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녔대요. 그래서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집에서는 완전 쫓김을 당한 정통 유대인인데 그래서 서커스단에 들어가고 이거를 배웠다. 아크로바틱을 배웠대요. 외발타기 이런 거. 그래서 몇 명하고 콜로라도 갔다 캘리포니아 갔다 오레곤 갔다가 미국 전역을 방황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성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대요. 베텔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스프링필드 미조리에 가서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가족에게 쫓김을 당했지만 그렇게 한 지가 44년이 됐대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노방전도 한대. 유대인인데. 노방전도. 아, 제가요. 왜 이 사람을 보는 날마다 할 정도로 뭐 영혼이 기쁘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손을 잡고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하면서 아, 내가 당신을 찾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 그러면 사탄을 대항하는 집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훈련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릴레이 금식운동을 시작하고 목회자 기도운동을 시작하고 교회들을 규합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소수지만 우리 그 주저앉지 말자. 그리고 사탄 대회가 열린 곳에서 호텔에 컨퍼런스를 빌렸어요. 근데 이틀 동안 할 거를 그 유대인 성도들이 헌금을 냈어요. 그거 한 번 빌려 10,000불씩 내야 돼요. 근데 3일째 되는 제일 중요해도 돈이 없어서 안 빌린대요. 그거 내가 할 테니 걱정 마. 내가 내겠다고. 그래서 3일까지 다 빌려버렸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난 돈도 없는데 저는 배짱은 크잖아요. 그리고 빌려가자고 그 다음에 그 사탄 집회가 이제 프레지던셜 룸이 있어요. 이거 한 4배 되는 룸이에요. 그걸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난스탑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을 빌려갖고 24시간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3일 금식을 하고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완전히 돌덩어리 같은 목사들에게 좀 깨어나라!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조금씩 듣더라고요. 그런 강박한 사람들 목사들이 돌덩어리보다 차가워요. 난 보스턴에 있으면 막 이 혈압 수치가 이만큼 올라가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저 사람 목사 맞아? 이 질문이 수억 번씩 들어요. 수억 번씩. 복음의 능력을 알면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만 안 되는데. 성경의 능력을 믿으면 저러면 안 되는데 너무 근사한, 너무 나이스한 크리스천이에요.
사탄이 와도 웰컴 세이튼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나이스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주의자들에게도 땡큐 브라더 이렇게 안아줘요. 나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사랑도 사랑의 나름이 있죠. 진리를 어그러뜨린 자에게 문을 열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진리를 어그러뜨린 사단의 세력에 문을 열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싸우지는 말자. 그래서 사탄주의자들을 원원으로 전도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사탄주의자들을 전도하겠다는 게. 그래서 훈련시킨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법. 그런데 이 사탄대회가 열린 마리오 호텔에요. 경호원들이 쫙 달렸어요. 그리고 대회에 참석하는 팬말이 있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신문기자도 못 들어가. 철통경비예요. 우리가 안에 다 막혔어요. 밖에서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랑 다 같이 하고 나팔을 들고 바바바바바바바 그냥 근데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막 소리를 지르면 뭐 그러니까 사탄주의자들이 오면서 조롱하고 온몸이 문신덩어리예요. 온몸이 문신덩어리. 여기서부터 다 꽃무늬 그리고 별 뭐 희한한 사탄 문양을 다 그려놨어요. 난 지구의 타투쇼는 거기 열린 줄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문신은 다 모였더라고요. 뿔을 달아놓은 사람, 희한해. 이쪽에도 뿔 나온 사람, 뭐, 여기도 뿔 나온 사람. 그 다음에 염소 신발, 염소 신발 구두 신고 왔어요. 구두가 염소 구두에 이렇게 쭉. 어떻게 신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망토들 다 똑같이 사탄 복장을 입고 왔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길이 다 차단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그 세션 동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또 가가지고 성경 선포하고 선포기도 난리가 났어요. 막 할렐루야 부르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 되는 시간에 이제 커피 마시는 것처럼 전략을 수정했어요. 우리 다 한 명 내지 두 명씩 다 흩어지자. 그래 가가지고는 그 스타벅스나 이런 데는 뉴트럴 포인트예요. 스타벅스는 들어갈 수 있거든. 나 커피 마시러 왔다고 그러니까 경비원이 들여보내더라고요.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는데 이 부부 같아요. 부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남자는 이렇게 염소 머리를 하고 있고 여자는 염소 머리에다가 또 완전 뭐 희한한 있고 꼬리를 꼬랑지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 참 여러분들이 이거 보셔야 되는데 꼬랑지를 이렇게 달아놓고는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참석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부감 없이 듣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미시간의 헤드래요. 자기 밑에 5천 명이 따른대요. 자기가 사탄교회 목사래요. 그래서 사탄교회는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교리를 하고 교회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단계를 센다.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탄 선언문에 선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지키면 준회원, 정회원, 그다음에 핵심 회원이 있다. 그러면 사탄교회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무신론적 사탄을 믿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다. 막 술술술 얘기해 친구가 되니까. 그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던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여자친구인지 부인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저는 이 자매를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친구를 삼았어요. 사진 좀 찍자고. 그 사진도 찍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 목사들이 일라이자 그 절대로 그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그럼 당신이 다 사탄주의자가 돼서 사람들이 다 잘못 이용하니까 절대로 그 올리지 말라고. 제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 사진이 나옵니다. 정말 어려운 사진이에요. 근데 그 오해하지 않는 사진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매를 그 다음 시간에 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제 신분을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다. 나 성경을 믿는다. 근데 이 자매가 거부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얘기를 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선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는 막 반대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얘기 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화가 났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낙하치고 납치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해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받았던 충격은 그게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인데 에론 라 같은 사람은 미국 무신론 협회의 총재예요. 또 미국에는 두 개 유명한 무신론 단체가 있는데 하나가 Americans Atheist Association이 있어요. 거기 프레지던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American Alliance of the Atheist People.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연맹이 있어요. 거기도 이분이 파운더예요. 그래서 텍사스 사지구의 상원의원으로 이분이 갔다가 몇 표 차로 떨어진 사람. 미국의 유명한 유니버시티 텍사스의 교수로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명망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들이 이미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어요. 제가 받은 충격은 그거였습니다. 이미 이 시대가 사탄에게 우리 영혼을 팔 만큼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이 LGBTQ가 뭔지도 모르고 퀴어 축제 가는 거 아무렇지 않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단이 트랩을 놓고 거기 사탄이 그들을 하여금 영혼을 팔게 만들고 있어요. 한 번 동성연애에 맞들이는 순간, 한 번 LGBTQ에 들어가는 순간 영혼이 죽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그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실지 않은 세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보통 위험 라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동성연애에 빠진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을 구출해달라는 부탁을 수백 번을 받았어요. 부모님은 너무나 금식하는 분이고 너무나 기도하는 분인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교회 잘 다니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교회 잘 다니는 자기 딸이 대학교 가더니 레즈비언이 되고 성을 전환해버리고 심지어는 게이가 돼서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제발 내 아들을 구출해달라고 포스톤까지 찾아와요.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수백 명. 수백 명. 내 눈으로 본 실상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지 부모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너무 쉽게 이것을 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동성연애 이렇게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한 클릭만 하면 쏙 들어가요. 한 클릭만 쏙 들어가고 너무 쉽게 그런 걸 보는데 그냥 친근하게 알 수 있는 이게 우리 뭐 머리 헤어스타일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뭐 이상한 성약이 이런 게 아니고요. 좀 이렇게 소셜클럽처럼 얘기하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 경험담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 들어가다 보면 자꾸 빨려. 얘기하다 보면 그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 그룹에 이게 들어가면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이태원 같은 만나는데 할로윈이 얘 거기서 열립니까? 이태원이 악의 전당이기 때문이에요. 클럽 하나만 건너가도 이게 정상적인 클럽인데 쏙 들어가면은 게이들,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들 다 쿼터별로 다 돼 있어. 그래서 사단은 너무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한번 발을 들이는 순간 찜질방에 한번 가는 순간 어떤 남자가 더듬었는데 평생을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학교에서 선배가 데려와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만졌는데 다시는 못 빠져나오는 동성연애가 됐어요. 그리고 학교 점심시간에 선배가 불러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죽어도 못 나오는데 부모에게 말을 못해요. 형제들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배도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배계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있는데 부모들이 눈이 멀었어. 부모들의 눈이 멀었어요. 귀가 멀었어요.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아이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팔렸는데 팔린 건 마귀를 팔린 걸 아이들이 알 길이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웹툰에는 얼마나 그게 많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세계, 사이버 세계에 가면 그게 그냥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어렵지가 않아요. 원클릭만 다 연결되어 있어. 전부 다. 근데 부모들만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대학 가운데 매일 묻어나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점점 묻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왜 부모들이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식하게 피켓 들고 이렇게 불쌍스럽게 뭐 동성이 반대한다고 저렇게 하느냐라고 부끄러워해요. 우리 저렇게 무식한 크리스천 아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히려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 나이스하게 보여요. 더 젠틀하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사탄 집회를 하면서요 받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하나를 보는데 사탄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의 지도자들만 모인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당 천이요 일당 만인 사람들이에요. 이미 훈련된 정병들만 모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목사들 뺨치더군요. 왜? 이들은 신학적으로만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논리적으로만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영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20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19년밖에 안 됐어요. 2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세계가 암덩어리가 퍼져버렸어요. 제가 그 집회를 그렇게 몸을 던져서 온몸을 던져서 기도하는데 거룩한 무리들은 더 거룩하여지고 기도하는 무리들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무리들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사단에게 빠진 영혼들은 즐겁고 희이 낙락하며 축제 분위기를 즐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들이 종국에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단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모든 내용들은 사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영화 산업에서 일어난 사단의 존재를 발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영화를 꽉 잡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윤 감독님 계시지만 영화계가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깨비 같은 거 그냥 한류라고 좋아하면 안 돼요. 사단의 졸개인 마귀를 칭송하는 영화 아닙니까? 아니, 우주에서 도깨비가 환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발상 자체가 반성경적입니다. 그런데 한류라고 좋아하고 있어요. 영화 산업은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다 전략을 짰더라고요. 사단은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본체를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 대회를 열고 사탄의 투쟁자들을 공개적으로 만들고 헌법과 각 주법과 각 나라의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법을 바꾸고 있고 평등 성평등법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사단은 가문이설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법제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가문이설 꼬들겨서 거룩한 말처럼 나이스할만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때가 가까웠을 때 하는 일이 뭡니까? 공개적으로 금기돼서 인류가 한 번도 도전하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인류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반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소돔과 고모라가 반역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몰살당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다 몰살당했습니다. 폼페이가 동성연애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폼페이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몰살당할 유리가 된 거예요. 왜? 지구 전체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이 관영하다는 표현이 히브리적 표현은 뭡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이제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제는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못 배운 사람도 모두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반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의 죄가 히브리적 표현으로 관영하다. 그런데 이 표현이 뭐냐면 죄가 하늘 보좌에 닿았다는 표현이에요. 죄가 자꾸 쌓아 올려가지고 우리의 죄가 점점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하늘 보좌까지 닿은 거예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그런데 그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겁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정명 도전이 생명 복제예요. Stem Cell Cloning. 이거를 지금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차 타고 오는데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는 아닌데 제가 이 얘기는 따로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생명윤리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류가 이제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휴머노이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만 자세하게 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을 늙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인간이 늙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DNA를 살려내서 냉동화해서, 인간 냉동화된 DNA를 살려내서 다시금 인간 복제를 할 날이 되면 살려내자. 그래서 영생한 인간을 만들어내자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 줄기세포를 냉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정말 천인공노할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IoT, ICT, 그 다음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나오는 클라우드 테트로잉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안에 모든 정보를, 저도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를 쓰고 있거든요. 벌써 67년 됐어요. 그러니까 제 정보는 다 지금 사단의 손 안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가 이미 클라우드 안에 다 있는데, 이건 거기서는 너무 쉽게 공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통제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여권부터, 여러분 의료 기록부터, 여러분 트랜섹션, 그 은행 모든 기록이 다 완벽하게 통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통제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인구가 80억이, 90억이, 100억이 넘어도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것도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면 인식뿐만 아니라 완벽한 데이터베이스에, 완벽한 정보 분석에, 완벽한 통제 가능하에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에서 팔다리를 잃고 왔던 군인이 우리 보스턴 뉴스에 나와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사람의 팔과 다리를 하는 것을 이렇게 칩이 있어요. 컴퓨터 칩. 그걸 여기다 이렇게 심어요. 근데 핀셋으로 보면 연필 심 정도밖에 안 돼요. 짝.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는 굵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걸 여기다 심더군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팔, 다리의 모든 것을 블루투스처럼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컴퓨터 칩에 있는 것은 어디로 연결되죠? 메인 컴퓨터에 연결돼요. 그리고 이 메인 컴퓨터에 연결된 것은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 같이 이제 의사들도 보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얘기를 걸어가. 근데 걷고 타는 건데, 이게 이미 이 컴퓨터 칩이 신경조직의 신호를 보내는 거야. 신호화해서 걷고, 먹고, 다 정상인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적그리스 시대가 다가왔구나. 신분제도 등록 때문에, 의료보험제도 멤버십 갱신 때문에, 여권 갱신 때문에 재등록하라고 한 번만 얘기하면 지문날은 필요 없고 패스포드 받을 필요 없이 칩 하나만 딱 심어줘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공항에서 쭉 지나면 쭉 소리 나면은 여권 번호 다 스캔 자동으로 딱 뜨고, 비행기 티켓 필요 없이 이미 다 끝났으면 비행기 티켓 상계 한 개 딱 떠요. 그래서 비행기에도 이미 명단이 다 있고 탈 수 있어요. 상품 진열대에 가면 옛날에는 카드나 이런 걸 써야 되지만 이 사람 싹 지나가면 삑 하고 소리 나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요. 지금 우리가 이걸 실현하는데 3개월, 6개월도 아니라 이미 그 시대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먼 옛날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이 아프간에서 나온 이 형제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 큰일 났네. 너무 쉬운 문제인데.
너무 쉬운 일인데 이게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기술은 뛰어넘고도 넘어요. 이제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 하나도 못 사는 세대가 된다면 우리가 여권도 발행하지 못해서 나갈 수도 없는 세대가 된다면 여러분 왜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자랑하는데 지하철도 못하고 환승버스도 못하고 택시도 못하는 거예요. 카카오톡도 못, 택시도 못 불러요. 등록이 안 되니까. 이걸 거부했을 때 월급을 못 받아요. 직장에서. 은행 거래가 안 돼요. 학교 등록이 안 돼요. 원시시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가 가까웠습니다. 이 시대가 가까웠습니다. 10년 뒤 아니에요. 5년 뒤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도 세상에 눈먼 크리스천들 되지 마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서 세대를 분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 뒷구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적그리스도의 때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어디까지 준비하고 마귀가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 저거는 뭐 무신론자래잖아 이러고 있어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안방을 WCC에 내줬어요. 천주교회하고 이슬람하고 동일교하고 세상 모든 교회들과 일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 내준 건 수십 년 전의 일이에요. 진화론을 얘기했던 건 수십 년 전의 일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일 컨그리게이션 교회 안에서 모하메드를 찬송하고 부처를 찬송하지만 예수님은 말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